우리가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다복하다, 저 집안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시편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녹아있는 게 시편이라. 시편이 고백이고 노래고 찬송이고 시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시편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시편 1편을 많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정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그 떡잎이라는 DNA가, 종자가, 씨알이, 핵심이, 특징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고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복받을 일을 해서 복이 쌓이고 고이고, 또 망하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망할 짓을 해서 마침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신은 서판할 때 마지막 신은 서판의 판, 판단력,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뛰어납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고 복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복이 떨어지고 복이 지나가며 흘러가며 콩고물에다 남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파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좀 문제가 많은 영화지만은 이런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내 생태계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복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특징은 멀리 할 것, 가까이 할 것을 잘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반면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거리 두기를, 멀리 할 것, 가까이 할 것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 네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한 상록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결국은 다 잘 되는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게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잔머리 안 굴린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정으로 살지 않고 뜻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마지막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 보고 너 마지막 기도해라 할 때 엘리사가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감이 뭡니까?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과부는 영감태계가 없는 것이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끌바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가진 성령의 영감, 그 인사이트, 포사이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장수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일천번질 정성을 쌓고 난 뒤에. 다윗이 성공한 것은 어린 아들 왕자를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들은 어리고 미숙해 빠졌고,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지혜왕이 된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하기 전에 살짝 돌아버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이 망하기 전에 살짝 미치게 만든다. 정신없는 짓을 하고 오판을 하게 되면 미쳐버려서 그래야 된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지혜를 주신다. 신은섭하니 뭡니까?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좀 생각도 반듯하다고 봐야 돼요. 일그러진 영웅이 되면 안 돼요. 몸이 반듯하고 몸가짐이, 말투가 공손하고 신은섭한. 옛날에 글을 써서 장원을 뽑는 거거든요. 필력이 있어야 돼요. 표현력이 뛰어나야 돼요. 신은섭한. 마지막 판은 판단력입니다. 지혜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고 이거 아닌가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수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수많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몸에 안 좋은 식습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뭐 내 몸에 버리지 마라 이러잖아요. 계속 아깝다고 먹고 남은 거 먹고 애들 먹다 남은 거 먹고, 그러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판단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선택과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지혜를 해야 됩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데 악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는 도로를 잘 타야 됩니다. 도로를 어디를 타느냐? 도로 잘못 고속도로 올라가면 영 엉뚱한 도로 갑니다. 도로를 잘 타야 지름길로, 빠른 길로 갑니다. 어떤 길에 들어서느냐?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 요시아 길, 이건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망할 길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영 엉뚱해져요. 의인의 자손은 비록 부모님들은 가난하고 무식해도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반듯하기 때문에 내리사랑 올리혀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삶의 시, 분, 초, 순간마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선택은 복인데 이런 잘 선택해야 된다. 복 있는 자리를,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게 지혜란. 잘 선택하는.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이사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할 때 판단력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사이트, 포사이트, 깨뚫러 볼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복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싸가지, 사가지가 신언섭판이라니까요.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라. 말투를 공손하게 하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항상 판단력을, 표현력을 갖춰라. 네 가지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 때문에 복이 쌓이고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이게 볼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리 오겠지.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딱 잡고 있다 볼이 오면 그냥 서부족하게 헤딩 슛해서 한 골 넣는 게 이게 골캐터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축구를 못하는 것들은 동네 축구라고 땡치리처럼 볼만 따라댕겼다. 찬스 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치워버려. 그걸 동네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위치를 잘 잡는 거예요.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느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아야 된다.
그 자리에 앉아있고 거기서 살다 보면 그 동네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가서 살면 자꾸 기침이 나고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라들이 많은데 어떤 나라에 가면 건강해지는 나라가 있고 어떤 동네에 가면 자꾸 사람이 아픈 나라가 있습니다. 풍수 지리가 이게 뭐 귀신 푸닥거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반은 과학이라는 우리 윤인준 장로님이 건축사가 하는 얘기. 어떻게 바람이 흘러가느냐,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햇살이 어디로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거의 절대적인 영향. 햇빛이 천년 항암제다, 햇빛이 천년 비타민이다 이러잖아요. 햇볕을 보기만 해도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되고 우울증도 없어진다 이러는데 우리가 어떤 자연 환경 속에 노출되느냐, 또 우리가 살아간 삶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주인 닮은 정원. 제가 어떤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목사님 서재에 수족관을 쫙 해놨는데 수족관이 수분을 조절한다더라고요. 습도를 조절. 화분을 이렇게 뒀는데 이 화분에서 뭐 피톤 치든지 뭐 이렇게 이 산소가 20m가 뿡뿡 나온대요. 근데 그 목사님 서재에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빨라. 막 꼬랑대기가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만큼 거기가 산소가 충분하고 활기차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절반은 둥둥 떠있으면 거기는 사람도 살 수 없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을 생태계를 내가 만들어야 돼. 며칠 있으면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데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부모님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돈 벌고 처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 아버지의 그 가장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그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던 분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고주망태면 아버지가 뭐 맨날 그냥 술고래처럼 그래 지나면 굉장히 집안이 힘듭니다. 엄마가 뭐 쇼핑 중독이나 돼가지고 맨날 질락팔락 돌아다니면 엄마가 현숙함이 없으면 참 집안이 힘듭니다. 살림살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공장의 사장님이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쳐보세요. 장로님들 30명이 덤벼도 제가 끄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미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한번 오판 해버리면요, 지도자가 한번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리면 큰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나라가 악법이 제정이 되고 국회에서 법을 다 만드는데 뭐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게 통과되면요, 이상한 여자가 사위로 돌아오고 이상한 남자가 며느리로 돌아오고 집안이 다 난리 납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면 신고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악법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막 법을 세우려고 난리인데 국회의원 진짜 잘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이번에 100%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번 잘못해버리면 나라가 휘청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생태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하초를 가꾸고 집안의 모든 걸 위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정원을 살기 좋은 가정을 가꾸는 거예요. 음향, 조명, 난방 하나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애들이 우풍에 들어서 감기가 걸릴까, 애들이 조명이 눈가리가 아롱다롱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거 조명도 좀 건강이 좋을, 이런 잠잘 때 이게 숙면을 취하는데 습도와 온도와 이 조명이 굉장히, 빨간 불만 하나 있어도 숙면이 안 된대요. 피부가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상한데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생태계를, 환경을, 마을을, 지역을 만들어 갔는데 여기에
마음밭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맥을 그렇게 구축하라.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기본이 시너지, 이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막 괜히 피곤하고 어떤 사람하고 한 시간 커피 마시고 나면요, 왜 이리 피곤하노? 신경을 번쩍 써가지고 두드려 마주처럼 아파. 기가 다 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만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요. 재수 없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 재수 옴붙어요. 인간관계가 그렇고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복 없는 것들을 멀리 하세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부정적인 면으로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자한테 아니하고 아니함이가 세 번 나오고 또 좋아하는 거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멀리할 것 가까이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리 유지를 잘하라는 거예요. 거리 유지입니다. 통친함락 하나님하고 신통 방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하면 이게 복이다. 주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라. 접촉 불량이 되면 안 된다. 완전히 밀착을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라. 그렇잖아요. 거리 유지입니다. 거리 유지. 복 있는 사람은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라는 시편은 시편 자체가 다 기도문입니다. 시편 자체가 다 찬송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묵상 메디테이션이 메디칼 메디슨의 어근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의료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이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징키, 스코알렘, 바카스, 원기소, 오메가3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큰 병에서 큰 곤란에서 살아날 때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성경 한 말씀이 막 가슴에 벼락같이 와닿고 그 말씀이 가슴에 울림이 되면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는 그 말씀이 그냥 나를 건져주시고 그 위경에서 구렁텅이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암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이 내 발에 등이고 빛이고 No breakfast, no Bible. 아침은 안 먹어도 성경만 먹어야 돼. 복 있는 사람들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하는 게 멀리 할 것 가까이 할 것을 네가 어디에 빨대를 꼽아서 사느냐 네 에너지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힘을 얻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 있다가 시편 이 피하는 자가 복 있다가 시편 2편 12절 말씀 하나님께 빨대를 꼽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첫째는 신언서판 판단력이고 둘째는 위치선정이고 생태계를 아름답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변에 복 있는 사람들로 전진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로 인맥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거리 유지를 잘하라. 멀리 할 것을 멀리 하고 가까이 할 것은 반드시 밀착, 연합, 동거 가까이 하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시편 1편의 3절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참 멋진 말 같아요. 사람은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냐 애기들은 애기의 귀여움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이거 발랄함이 있는 거예요. 청년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의 그 청춘의 아름다움이 있고 어르신들은 원숙한 어른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나이에 따른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봄철에는 꽃이 피어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왜 사과값이 금사과가 되었을까요? 사과에 사과나무에 꽃이 피어야 열매가 사과가 맺히는데 기후가 이상하니까 꽃이 피질 않으니까 금년에도 사과값이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봄철에는 꽃이 피어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땡볕이 내리쪼여야 이게 무성하게 익어가요. 여름철 불볕 같은 땡볕이, 가을철에는 꼭 서리가 내려야 이게 물어 익어요. 겨울철에는 땡땡 추워야 돼요. 겨울철이 춥지 않고 따뜻하면 내년도 봄에 막 도열병이, 병충해가 창궐을 한다는 거예요. 철따라고 철에 맞는 철따라 하나님 우리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심지를 마라. 의리가 없는 사람을 사귀지를 마라. 뭐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라 하더라고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심지 마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린다. 1년도 연장해 줄 때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삶의 열매, 건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열매를 맺어.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 철 따라 열매를 맺어. 우리 아기들이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른들이 폼 잡고 앉아서 전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때렸든지 못 얻든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잘 전하라고 직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 권세를 선포하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상록의 복을 받는, 늘 푸르다는 거예요. 해도 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가 된다는 거예요. 늘 푸르고 청청하다. 낙엽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마르고 기한전에 떨어지고 이게 문제거든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상록의 복을 받는, 늘 푸른, 늘 보면 건강한, 한결같은, 늘 파란, 늘 푸른 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상록의 축복이. 세 번째는 보면 그런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특별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에 고레서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박살이 나고 10대 후반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80대까지 포로 생활을 70년을 몽땅 다 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갔던 팔려갔던 떠내려갔던 다니엘이 왜 형통했을까요? 정권이 내리바뀌는데도 세 번이나 총리 대신한 다니엘을 형통하다는 것은 비록 삶은 복잡했지만 나중 축복, 말년의 축복, 갈수록 잘 되는 걸 형통이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엉망진창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합력해서 이걸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합쳐져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한 사람이 되세요. 복 있는 가정을 만드세요. 복 있는 생태계를, 복 있는 우리 동네를, 복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세요. 복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형성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그 직장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있는 데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족보가, 문화가, 지도가 달라지는, 참 저분은 복이 많다, 인복이 많고 물질복이 많고 그렇잖아요. 복이 있으니 인복이, 행복이, 다복이 있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시편은 그렇게 기록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록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른 그런 복 있는 족보를, 보물 지도를 만들어 가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특별히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서는 이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 든 주의 말씀 듣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시간을 복되게 즐겁게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